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에 보낸 바울의 하나님의 편지가 로마서, 로마에 보낸 서신,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됩니다.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나눠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착한 사람도 많죠. 또 뭐 다 작은 죄, 큰 죄 짓고 사는 사람도 많죠. 이 인간의 죄를 사람이 죄를 벗고 바뀔 수 있는 확률, 바뀔 수 있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이게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사람은 죄인이다. 작은 죄든 큰 죄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걸 보고 예레미야가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지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래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들의 그 죄값을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죄를 누가 구원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표범의 가죽이라도 사슴의 가죽을 죄가 만약에 용서가 될 수 있다면 표범의 가죽도 바뀐다. 낙타의 가죽도 바뀔 수 있다. 안 바뀐다 이 말이죠. 그걸 바꿀 수가 없다. 그 죄를 왜 모르고 사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 죄가 없어지고 이제 죄 없다 이렇게 우리 살아가죠. 의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의인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옛날의 나로, 과거의 나로, 구원받은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나를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야 돼. 죄 없는 사람으로 날마다 난 죄 없다 죄 없다 하고 고백하고 그래도 실수하고 또 죄 지어지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인간이 또 이래서 내가 주님 닮지 못하고 이럽니다. 또 회개하고 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죄 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자꾸만. 이게 참 사람이 모이면 여러분도 겪고 똑같이 저도 겪는 겁니다. 뭐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곳마다 모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 그 사람 어디 뭐 외국 갔다 왔더라. 그 사람이 지난번에 뭐 어디 행사에 참석했는데 지난번에 어디에 무슨 일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저렇게 했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모이면 다른 사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겪잖아요. 그러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면 상대방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좋은 이야기 이제 잘못된 이야기, 나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당연히. 그죠? 그럼 좋은 이야기 나오는 것은, 아, 그 사람 참, 지난번에 그런 모임에 갔는데, 아니면 그런 일을 하는데, 참 사람 됨됨이가 좋더라, 이래 하겠죠. 칭찬을 하죠. 참 좋은 이야기 하면서, 참, 또 일도 잘하더라. 아, 겸손하더라. 아, 매너 좋더라. 아, 그 사람 인간 됨됨이가 참 제대로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칭찬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없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또 슬픈 일을 당했다 뭐 사고가 났다 이러면 동정을 하죠. 아유 그 사람 참 좋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나. 아이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아이고 그런 사람 없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동정을 하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쁘게도 이야기하죠. 나쁘게도 아
아이고, 그 인간, 그날 보니까 그 사람도 아니더라요. 아이, 그건 뭐, 말만 하면 뭐, 입이 거칠어가지고, 막 엉망이더라,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아이, 그건 앞으로 뭐, 상종할 인간이 못 된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험담을 막 하는 나쁜 이야기들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 그건 뭐, 비겁하더라,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인간은 비방을 막 합니다. 약점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이야기 하는 쪽에 많이 가거나, 아니면 나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나쁜 이야기 하는 쪽에 내가 자주 갑니까? 아니면 나도 나쁜 이야기 같이 섞여가지고, 아, 그래, 그래, 그래 하고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갑니까? 아니, 우리는 두 사람 모이든 세 사람 모이든 열 사람이 모이면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딘지 운동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가면 어제 저 어디 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 인간이 저리하고 저러고 이러는데, 칭찬을 좀 하고 격려를 좀 하고 좀 뭔가 동정을 하고 위로를 하는 말보다는 우리가 다 비난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 사람이 모이는 곳곳마다 그렇습니다. 참 이 좋은 나라에 아침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게 뭐 음식이 비싸든 싸든 잘 먹고 잘 하루를 보내면서 입에 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 참 좋겠는데, 이 인간이라는 사회는 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성이라는. 얼마나 잘났다고 매일 남 이야기를 좋게 하지 않더라. 이게 공통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왜 우리가 이럴까? 공통점, 그래서 대부분의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는 거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되게 잘난 줄 알아. 자기는 되게 그 사람보다 되게 뭔가 모든 게 다 뛰어난 줄, 천만의 말씀이죠. 똑같은데, 똑같아. 그런데 자기는 잘못된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족한 게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아니면 나도 부족한 거 안다. 그래, 나도 못된 거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남은 지적하면서 자기는 그거를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거나, 자기도 잘못됐는데 내가 잘못한 거는 괜찮다, 내가 실수하는 건 별거 아닌데 저 사람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사람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면, 나도 내 잘못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 함부로 이야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우리가 다 겪는 겁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도 또 어떤 모임을 하면서도 누차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겁니다. 비방이 시작되면 여러분 한 번 두 번 모르고 그 사람이 알게 되잖아요. 결국 싸움이 되는 겁니다. 다툼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남을 비방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 결과는. 그런데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잘못이 있는 것도 풀어져. 뭔가 관계가 안 좋은 것도 그렇게 살다 보면 다 풀어져요. 다 풀어져. 그 어느 걸 선택하느냐는 겁니다. 정말 내 입에서 나가는 것마다 편하고 좋고 너무너무 이러면 다 좋아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바보같이 사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바보 있잖아요. 바보. 우리가 바보라 합니다. 저 사람 바보, 바보, 바보.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바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바보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바보라 하는 그 사람이 바보기 때문에 바보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존중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이해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너는 바보다, 나는 똑똑하다 하는 사람은 똑똑하다고 바보라는 그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왜? 존중을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기, 사랑하려고 태어난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거 알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거 가지라고 십자가 죽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안 가지고 있다 이러면 가는 데마다 불편해. 누가 불편해? 내가 불편한 거죠. 왜? 내가 바보라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걸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지를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면 얼마나 우리가 그래서 생각하고 말 한마디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천천히 말하고 행동도 신중하게 참 중요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건 심각해집니다. 이게 지금 점점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자기만의 세상이 되면서 점점 손가락질하는 것은 더 많아진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 사람 뭐 했던 사람이냐? 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군인. 로마의 군인인데 기세등등해서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히브리대학교, 가문 좋아. 히브리파의 가문 좋아. 모든 게 부족할 게 없어요. 로마에 인정받아서 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군인회가 특별 임무를 받아서 야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황제가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는 황제를 모시겠습니다. 안 하고 예수 모시겠습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은 한 분뿐입니다 하는 예수 믿는 놈들은 대사보느라 잡아 죽여 감옥에 갖다 넣어 이래서 말을 타고 온 데 다니면서 예수 믿는 놈들을 색출해가지고 감옥에 넣거나 때리거나 죽이거나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어느 날 잡으러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길가에서 도상에서 길가에서 어느 날 말이 깜짝 놀래고 자기도 깜짝 놀래고 왜? 햇빛이 비치는 데 보니까 갑자기 빛을 보니까 눈이 멀어버린다. 아니 눈이 멀으니까 뭐 먹을 수가 있어요? 뭐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게 왜 나를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듭니까? 하니까 네가 사람들을 핍박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빛에서 오는 소리가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 네가 모든 사람들을 잡아넣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넣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사람이 꼼짝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죠.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야 그 가면 눈먼 사람 하나 있다. 그 옛날에 너희들 잡으러 다니던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때리다가 눈 뜨게 해주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저 인간 저거는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저 장님 돼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마다 잡으러 다니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앞으로 저게 내 일할 놈이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저 친구가 많은 일을 내를 대신해서 일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나니아가 좀 눈뜨게 해주죠. 그리고 이 사람 사막 가서 이게 진짠가? 아니 내 눈이 감겼던 게 이게 일시적인 거 아닌가? 이거 뭐 잠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응? 햇빛이 너무 비쳐가 눈이 안 보였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진짜 주님의 말씀이 맞나? 예수가 누군데? 응? 나 여태까지 예수 잡으러 예수 믿는 놈들 잡으러만 다녔지 진짜 주님이 부활됐고 살았고 십자가 죽었고 하는 게 이게 맞나 하고 사막에 가서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합니다. 2년 동안 그랬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는 진짜 맞다.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맞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처음에 싫어했습니다. 저 인간 저거 우리 잡으러 다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거 이랬는데 보니까 막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 지셨고 구원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렇게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고린도뿐 아닙니다. 또 어디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에 가서 전하고 빌립보에 가서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전하고 고린도에 가서 막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월급 받아가 지금 목사처럼 뭐 월급 받고 사례비 받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할 일이 없으니까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가면서 자비로 또 때로 텐트가 안 팔리고 이러면 뭐요? 굶어가면서 또 때로는 비방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회초리로 매맞아가면서 복음 전한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1차, 2차, 3차를 막 전합니다. 복음을 길거리에서 자기도 하고 성경이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는 때로는 굶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난파당해 배가 깨져가지고 바다에 죽을 뻔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오직 복음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 인생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할 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다. 주님은 이 복음, 생명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거 하나 들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로마, 아니 내가 몸 담았고 내가 직장생활 했고 내가 있었던 저 로마,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이런 거는 한 지방들입니다. 한 도시, 작은 도시들입니다. 로마, 거대한 아주 어마어마했죠. 최고의 나라였죠.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는 어떤 나라인가? BC 724년에 로마가 시작되어가지고 여러분 1543년 동로마가 망할까지 2300년 동안 유지됐던 게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2000년 동안 얼마만한 일을 했느냐.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 인류의 문화가 있도록 기초를 낳은 나라가 로마입니다. 2000년 동안 온 도로 우물 파는 거 있잖아요. 수로 물을 만들어서 어디로 가게 흐르게 하는 도로뿐 아니라 건축, 스포츠, 뭐 군사, 무기 모든 분야에 로마에서 2000년 동안 아주 그리고 로마는 계속 성성장구했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가면 황제가 주님이죠. 가이사라 그러죠. 황제.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가이사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바칩니다. 가이사를 위해서 일합니다. 가이사가 주는 음식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주님이 가이사입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돼. 다 뭐 얻을 때마다 받을 때마다 돈을 받거나 먹을 주님이 신상도 있어. 황제의 신상도 가서 절하고 지나가다가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이 내 주님입니다. 이런 그 사람 죽어야 돼요. 감옥에 가거나 두들겨 맞거나 아무래도 사자밥이 되거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친구가 어느 날 로마에 가야 되겠다. 아니 왜 가야 되느냐? 왜 가야 되느냐? 그 가면 제일 핍박받는 곳인데 지금 한창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 자기가 잡으러 다녔는데 이미 죽을 줄 아는데 가야 되겠다. 다 다녔는데 내가 마지막은 로마에 가야겠다. 이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에 갑니다. 아니 피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예수 믿는 저거 이러면 우리는 슬슬 피해야죠. 도망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어 합니다. 거기 가서 내가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 여러분 아까 그랬던 로마는 부족할 게 없어요. 어마어마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 문명, 문화, 과학, 음악, 스포츠 모든 분야에 최고였는데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가야 되느냐? 왜? 여러분 오늘날하고 똑같죠.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지금의 우리 문화를 보면 우리도 부족할 게 없습니다.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근데 바울이 다니면서 로마를 볼 때마다 그렇게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정말 부족할 것이 먹을 것 최고의 음식들이 거기 다 모여있고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이 있는 그곳에 나라가 발전하고 거대하고 거대해질수록 사람들의 이 마음은 이 심정들은 점점점 음란하고 사치하고 욕망에 젖어들고 그리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이 너무 많아서 없는 자들은 계속 노예로 팔려다니고 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이 아니면 오히려 썩어가는 세상밖에 안 된다. 보는 눈이 다르죠.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면서 점점 발전하는데 화려하고 마음대로 돈 쓰면 최고고 뭐 대인들 그쪽으로 보면서 나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과 그 뒷면에 있는 정말 암울하고 욕망이 어디까지인지
부패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고민할 수 있는 눈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 다 세상 쪽으로 따라가려고만 하다 보니까 복음이 희미해진다 이 말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가서 이게 로마서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이제 우리가 쭉 16장까지 보면 바울은 이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뭐다 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왜 내가 로마에 가야 되느냐? 이 복음 때문에 간다 이런 거. 복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소식 이걸 내가 전하러 로마에 간다 이런 거. 목숨 걸고 곧 죽는데 가면 죽는다는 걸 바울은 압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어느 사람에게 어느 장소에 가든지 이거 안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곳에는 피폐하고 그곳에는 부패하고 그쪽에는 점점 엄란하고 그쪽에는 매일 아까 말대로 비방하고 온다 손가락질하는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내가 나타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날 다 피하죠. 아유 그 뭐 내만 잘 믿으면 되고 내만 잘 살면 되고 내만 편하면 되지. 그 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자시고 할 거 뭐 있느냐? 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달랐죠. 갑니다. 들어가는 목숨 걸고 들어가는 사람이 바꾸. 아까 그랬습니다. 이 죄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문화는 점점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치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다 좋은데 뭐가 안 바뀐다? 사람이 안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오히려 욕망을 쫓아서 계속 나쁜 쪽으로 가지 정말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은 오히려 더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한 사람부터 바꿔야 되겠다고 바울은 들어가는 거죠. 한 사람, 우리 많은 영화가 나왔잖아요. 뭐 여러 영화들 한 사람 내가 바꾸면서 로마의 장군이 바뀌고 그죠? 어느 여자가 바뀌고 하면서 복음은 서서히 전파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거대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바울이 일조를 하는 거죠. 이 로마서를 읽고 여러분 그 주정뱅이고 엉망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성 어거스틴, 성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 로마서를 읽고 나중에 성자가 되어버렸죠. 바뀌어버려. 마르틴 루트가 매일 천주교, 그 당시에는 처음 기독교가 천주교였잖아요. 핍박받고 천주교 엉망, 뭐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돈을 축적하고 온갖 나쁜 마녀사냥을 하고 엉망할 때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다 하고 그 거대한 천주교에 대항해서 개혁을 일으킨 오늘날 기독교가 있게 하는 앞잡이가 된 마르틴 루트라는 사람이 뭘 읽고? 로마서를 읽고 이 복음서를 읽고 바뀌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행위로 사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 거대한 종교에 마셨던 사람이 루트가 이 로마서를 보고 그죠? 세계적인 설교가 요한 웨슬레도 처음에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로마를 복음서 이 로마의 정신을 읽고 이 말이 로마서에 담긴 이 복음을 바울의 이 정신을 복음을 읽고 완전히 최고의 설교가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제가 로마서 길게 설명했죠.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그럽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갈라디아서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것도 바울이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종에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복음을 주셨으니까, 절대 종에게, 매이지 마라.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종으로 살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겁니다. 모순이, 그런 모순이 아닙니다. 인간의 종, 죄의 종, 여태까지 죄의 얽매여서 세상의 얽매여서 사람의 얽매여서 살았던 그 종으로부터 벗고 바울은 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자기 스스로 그러는 겁니다. 나는 종이다. 그러니까 종은 뭐요? 내 목숨이 주인 거죠. 내 모든 물건도 다 주인 겁니다. 난 예수의 종으로 산다. 이렇게.
그러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는 내가 나 사도다. 나 종은 내가 할 수 있죠. 나 예수 그리스도 종이다. 근데 사도는 누가 지정을 해줘야 되죠. 누가 넌 앞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돼 하고 정해준 하나님이 정해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사랑을 내가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입게 되었소 하면서 로마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쭉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게 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여러분은 오늘 여기 1절에다가 여러분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기 바울은 아니죠. 자기 이름 내 이름을 넣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홍기는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인은 누구요? 내다. 자기라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난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 되어야죠. 바울의 고백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죠. 내는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 게 아닙니다. 예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종으로서 합니다. 하라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내 가진 것도 내 생명도 내 일도 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넣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위해서 산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주신 복음을 이 십자가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 돈은요 먹을 거는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했습니다. 이게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신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믿는 거죠.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목사님 이러면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복음을 내가 가지고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겠다 하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나는 그렇게,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우리가 다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내가 주인이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누군지를,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세상 따라 먹고 사는 거에 막 해가지고 돈이 조금 많으면 하하 했다가 조금 모자라면 막 온 죽을상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목사가 부름 받은 거지 나는 아니다 이러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집에 놀든지 내가 부름 받은 것은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목적, 하나님의 목적인데 모르더라. 이걸 모르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럽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네, 바울이 그럽니다. 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가 종이요. 그리고 나 복음을 전하면서 앞으로 우리 로마에서 예, 복음을 계속 전할 건데 이 복음이 어디서 왔다? 태생을 이야기합니다. 어디? 구약 성경에 약 2700년 전에 그 당시죠. 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이야기가 있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구약 누누이 내려오는 이야기를 내가 사실로 느꼈다, 봤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내가 직접 체험했소. 미가서에도 있습니다. 미가서에서도. 베들레헴에서 앞으로 아들이 왕이 태어날 것이다. 스가랴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9장 9절에 가면 그 왕이 앞으로 너희들의 왕이 될 그 자가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맞지 않소 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일어난 사실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소.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그럽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나 그 태생 구약 이제 다윗의 아들로부터 그 가문으로부터 태어나게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 않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사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들은 로마 황제를 우리 주 황제라 하지만 이제부터 이 로마에 선포될 복음은 누누이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그분이 직접 오셨고 직접 십자가 죽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님을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그렇지만 로마에 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로 목이 날아가야 돼.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갑니다. 바울은 얼마나 과감합니까? 얼마나 확신에 찹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대범해요? 이미 그걸 거대한 로마에 대고 주님은 당신이 아니요 황제가 아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고문을 당하고 그죠? 처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래도 꼭 뭐 흔들리거나 아이고 나 안 믿는다고 안 그랬죠. 그래도 우리 주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고 죽어갔던 사람들 복음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14절부터 읽었죠.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왜 내 목숨 걸고 이미 죽을 줄 알면서 왜 내가 로마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습니다. 무슨 빚요? 이건 빚 좀 갚아야 되잖아요. 빚 얻었으면 우리가 갚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이 빚을 내가 당신들에게 갚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고 이 죄인이 죽어야 되는 죄인이 하나님 살려주셨던 이 생명 이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야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빚을 내가 진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옵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나는 이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걸 가졌습니다. 우리 성준 형제가 엄청 갖고 싶었던 걸 가졌어. 엄청 좋은 거, 값지고 비싸고 내가 갖고 좋은 거. 그러면 내 혼자 가만히 방에 앉아서 숨어가 이럽니까? 어떻게 해야 돼? 좋은 거 가졌으면. 내가 진짜 좋고 값어치 있고 좋은 거 있으면 남한테 보여주고 싶죠. 보여주고 싶죠. 그렇잖아요. 자랑하고 싶고 막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걸 주고 싶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죠? 사람한테는 그거 주고 싶어. 동생이든 아버지든 엄마든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면 주고 싶어.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이 좋은 것을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빚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빚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 중에 내가 이 빚을 지고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게 뭐 좋은 자리든 비싼 자리든 싼 자리든 돈 많은 자리든 돈이 없는 자리든 내 하나님이 주신 내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가정에서든 항상 내가 빛을 지고 이 복음을 내가 이 사랑을 내가 나누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빛을 갚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느냐.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 로마에 그
무시무시한 로마에 왜 갔느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빚졌는데 이 빚, 이 십자가 사랑의 빛을, 이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동원했어요.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더라도, 이 말이 지금 할 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어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이 로마에, 이 거대한 제국에, 썩어가는 제국에, 음란하고 사치하고 자기만, 내만 편하면 되지, 내만 잘 살면 되지, 내가 이렇게 높은데 자랑하는, 이곳에 복음이 뭔지를 내가 목숨 걸고라도 모든 가진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잡혀가고 매맞고 굶주리고 감옥 가고 또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 처형이 되는 이 복음일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이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드물죠.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늘 내가 주님과 소통하면서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해결하신다. 그분은 능력자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니까 어떤 것도 내가 맡기고 걱정 없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 하신다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요즘 말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고 복음인데 이걸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가 드물죠. 드뭅니다. 웃음이 매일 없어요. 매일 기뻐할 수가 없어요. 매일 염려하지 말하는데도 우리는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 안에서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못 가졌다. 저도 이런 목사지만 걱정거리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직접 말 앞장서서 내가 목사인데 기도할게요. 내가 능력이 이렇게는 못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늘 믿어요, 저는. 왜?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제가 믿는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길 때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해결하시는 분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하면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할 수 있는 능력이, 방법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그 17절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예,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내가 저 친구한테 내가, 야, 내 교회 다닌다. 너 예수 믿는다. 내 요새 기도하고 성경책 읽는데 너도 예수 안 믿어봐. 너 예수 믿게 될 거야. 복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너 안에도 함께 하실 거야. 너도 새로운 인생, 새 사람이 되고 정말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거야.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내만 믿고 뭐 나도 제대로 못 믿는데 아이고 뭐 내가 뭐 예수만 믿으면 되지. 우리가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예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우리 죄를, 우리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하시는 분이다. 내 바뀌는 거 봐. 나도 그렇게 더 바뀔 거야. 더 잘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 하고 전해야 되는데, 그래야 능력이, 그 복음이 능력이 되는데, 매일 혼자 앉아서 생각하니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오늘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 능력은,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진실이 어디서 나타나냐, 그걸 믿는 사람 안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신이 믿고 말을 하고 전하는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그 속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능력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복음은 바로 이런 거, 이걸 내가 전하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로마에 보잘것없는 이 한 인간이 죽을 줄 알면서도 모든 걸 걸고 내가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은 소중한 겁니다. 십자가 사랑은 사람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 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바뀌어버렸어요, 로마가. 전 그 거대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 그런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바꾸시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새롭게 하는 거죠. 살리시는 거죠. 바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믿는, 주로 고백하고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빚, 오늘 난 바울처럼 빚진 자다, 이런. 빚은 갚아야 되죠? 빚 안 갚으면 안 되죠? 감옥 가거나 잡혀가거나 나쁜 놈이죠? 여러분, 빚이 뭐냐는 겁니다. 이웃에게, 자녀에게, 많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 빚, 나타내야죠, 사랑을. 보여줘야죠. 그러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신은 그냥 말로 전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역,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그때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빚, 아까 그랬습니다. 정말 좋은 거, 값어치 있는 거, 비싼 거, 좋은 거 내가 가지고 보여줘야죠. 이 복음은 보여줘야 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래서 내가 이 거대한 로마에 모든 걸 걸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제국, 모든 것이 가능하고 풍족하고 어떤 문제도 종교적인 어떤 힘도 가로막지 못했던 정말 거대하고 화려하고 풍족했던 다 갖춰진 로마 제국, 거기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걸고 십자가를 전하려고 들어갑니다. 오늘날 이 거대한 문명, 정말 풍족해서 아무것도 부족할 수 없는 이 문명 속에 복음 가진 한 사람, 정말 없는 사랑,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가진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깨우쳐져서 오직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능력자시고 주님은 이 아름다운 사랑을 전할 자입니다. 제 입술을 들어서, 제 행동을 통해서, 제 물질을 통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복음, 바울처럼 이 복음을 들고 남은 인생을 살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들못의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열어주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